17장입니다. 재활 수는 기 대효야여 신저. 공자님이 순임금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순임금은 그 지극히 큰 크나큰 효성이라고 할 만하겠구나. 대효라는 두 글자의 그 핵심을 잘 두고 있어요. 그 밑에는 이제 대효의 증거를 이렇게 된 건데, 덕위 성인이시고, 순임금의 그 덕은 성인이 되셨고, 즉 성인의 작품을 타고나셨고, 존위 천자시고, 높을 존재지요. 높은 것은 천자가 되셨고, 지위 고하로 말하자면 천자의 지위에 가셨고, 부유 사해 진해하사. 부유함을 가지고 말한다면 부유함은 사해 진해를 다 차지하셔서, 이 세상을 다 천자가 차지해서 그걸 가지고 종묘 향지 하시며, 종묘라는 건 종묘 사직 들어봤어요? 종묘라는 것은 그 왕, 내가 왕이 됐다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주구이로 거슬러서 올라가는데, 천자는 7대조 할아버지까지 추존을 해요. 이 제후는 5대조 할아버지까지 추존을 하고, 우리 그 조선 거기 배웠죠? 목조, 익조, 탁조, 한조 배웠지? 5대조를 한 거예요. 천자의 나라 정도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자로 이렇게 안 했고, 조선시대 때는 제후의 그 레벨로 추존을 했지요. 근데 여기는 순임금은 천자였기 때문에 7대조 할아버지까지 추존을 해서 그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사방에 있는 모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뛰어난 신하들을 다 거느리고 가서 자기 할아버지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대효 아닌가요? 그게 바로 종묘의 향지예요. 그리고 나서 순임금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순임금은 성인으로서 천자를 하셨다 해서 성인의 후손이라 해서 자손 보지 하시니라. 그 자손들을 보호해줬어요.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축 이어지고 나서 그때도 그 혼란한 상황에서도 그 성인의 자손이다 해가지고 성인으로서 천자를 지내신 순임금의 자손이라 해서 이렇게 봉해주고 보호해줬어요. 그때 자기가 효성을 위로함으로써 밑에까지 보호를 받는 그 효, 그거야말로 대효가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라는 것은 위 우사 진호공지 속이라. 우사라든지 진호공 같은 그런 무리들을 말하는데, 순임금의 자손들이에요. 그 자손들을 그 후대에, 그러니까 3대라 그러는데,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때에 다 이분들을 그게 받들어줬다고, 보호해줬다고. 그러므로 대덕은, 크나큰 덕은, 아까 대효라 했는데 여긴 대덕이라 했네, 그지? 대덕은 필득기위하며, 이 필자는 필연적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야. 대득은 반드시 그 지위를 얻게 되어 있으며, 어떤 지위? 천자의 지위, 왕의 지위. 필득 기록하며 반드시 그 덕을 받게끔 되어 있으며, 필연적으로. 키포인트는 대덕이지요. 필득 기명하며 반드시 그 명예를 얻게 되어 있으며, 필득 기순이라. 반드시 그 수를, 수는 오래 사는 거지요. 수명을 오래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느니라. 순년이 백요십세라. 이건 마지막에 필득기수라는 말을 넣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순임금은 나이가 110세까지 살았대. 그 옛날에도.
이건 참그 시대의 복이지. 이런 성군이 오래동안 계셨다는 거는 복이지요. 시대의 복이지. 고로 이 구절을 잘 여러분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고로 그러므로 천지 생물이 하늘이 이 물건을 만드는 것이 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인 기제이 독언 하나니 반드시 그 자질 이 제자는 재주제자지만은 자질 본바탕 그라운드 그런 뜻이에요. 그 자질에 인하여서 독자네에게 두텁게 해준다는 뜻이니까 그 자질에 따라서 부추겨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큰 그릇이 될 사람은 그냥 큰 그릇 되는 게 아니지요. 뭘 주지? 시련을 주지. 반드시 그런 어려움, 시련을 준다고. 시련과 고통을 준다고. 그래서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은 큰 그릇이 되는 거지. 그못 이기는 사람은 고만한 그릇일 거고. 그래서 그 실예를 밑에 들은 거지요. 고로 그러므로 제자를 배제하고 이 제자는 신물제자인데 이 밑에 배자는 북돋울 배자예요. 이게 뭐냐면 저런 땅에다도 똑같은 생명체지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툭툭 던져놔도 살려고 하는 거는 뿌리가 바로 나와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지. 그러면 어때? 사람들이 그걸 뽑아내밀지 않고 거기다가 이 붓을 준단 말이야. 살려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심어놔도 죽으려고 저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거는 저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요. 그게 경자를 복지야. 살도록 이렇게 해줬는데도 생명력이 강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복지 뒤집어 엎어버려. 죽여버려. 이게 하늘의 이치라고요. 이 땅은 말이지, 저 흙은 두 가지 이치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체를 살려주는 이치가 있고, 그 생명력이 없는 것은 썩히는 역할이 있어. 땅속에 가면 썩잖아요? 근데 땅속에 뿌리가 박히면 살잖아요? 그게 바로 제자를 배지. 그러니까 살려는 의지가 있고, 살려는 희망이 있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은 배지. 북돋아줘서 잘 살게 하고, 경자를 복지. 이 기울어질 경자야. 뿌리가 기울어지면 뭐야? 파고 들어가서 하는 건데 기울어졌다? 이거는 뒤집어 버리다래. 세상은 뭐라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려고 하는 사람한텐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는 역할이 있다. 누군가 모르게 그거를 뭐라고 한다? 하늘이라고 하자. 그런가 하면은 남한테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없애려고 한다. 그게 하늘의 필연적인 이치다 이거야.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비이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지? 그잖아. 비이은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 이 자리는 큰 자리지. 대효. 아까 그저 위에서는 처자호합이 뭐 그런 말 나왔었는데 그 말은 가까이 우리 집안에서 이 문제 지금 여기는 뭐예요? 그효 중에서 대효를 가지고 말하니까 나 혼자의 효로서 위의 조상 7대조 할아버지까지 다이 천하로서 섬기니까 이거는 큰 자리지. 거기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필인 기제이 독언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 자질에 따라서 북돋워 주기도 하고 뒤집어 엎기도 한다 이거야. 나중에 그대들이 어디 가든 간에 참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을 뭐 때문에 도와주고 싶죠? 의지와 생명력과 하고자 하는 뭐 의욕, 능력 이런 거 있을 때 도와주고 싶지. 분명히 그럴 거라 사람은 똑같으니까. 제자는 질야오, 독은 후야오, 재는 식야라. 이 재물, 이 재주제자는 질, 본바탕이라는 뜻이고요. 독자는 이게 도타올 독, 이 독실할 독, 그렇지만 이건 두터울 후자. 두텁게 해준다. 이거를 우리 독실하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그런 뜻이에요. 두텁다 그런 뜻이에요. 제자는 이게 심을제자의 뜻이라서 심을식자의 뜻이다. 기지이 자식이 위배요. 이 배자는 우리 배양할 때 쓰는 배자도 쓰지요. 보세요. 기지이 자식.
기가 거기에 이르러서, 기가 이르러서 자식 자자도 불어날 자자, 식자도 불어날 식자야. 기가 거기에 붙어가지고 점점점 불려주고 더해준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북돋을배 이렇게 말하거든요. 북돋아준다. 그렇죠? 반대로 기반이 유산즉 복이라. 기가 반. 반은 이게 뭐야? 돌아서 가는 거지? 돌아서 가서 유산. 그 유자는 헤엄칠 유자니까 떠다닌다는 거지. 착 붙는 게 아니라 떠다니고 흩어지게 되면 복이라. 그건 뒤집어 엎게 된다. 이건 우리말로 말하면 싹수 있는 것은 키워주고 싹수 없는 것은 잘라버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참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그렇게 하는 거래요. 무섭지? 거기 137쪽에 영가설시왈 한데 있지요. 두 번째 동그라미 찾았어요? 거기를 잠깐 볼게요. 영가설시왈 천인지응은 지난언야어랄. 하늘과 사람들의 응에 오는 것은 그 감응은 사람과 하늘의 감응은 지난언 지극히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늘. 이 성현이 상략유가 필지론 하시니. 그런데도 성인과 현인들은 항상 가필지론, 기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논의가 있었으니. 주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선지가에 필유여경하고, 이 선을 쌓는 집안엔 적자는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는 뜻이에요. 선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그런 집안엔 필유여경하고 반드시 자기가 쌓은 그 선보다 플러스 D는 그죠? 남을 엿자니까 남은 경사가 있고 적 불선지가엔 필유여왕이라 하시니 그 불선을 쌓아 나가는 그런 집안에는 반드시 자기가 쌓은 그 불선보다 나머지의 재앙이 있다라고 했으니.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주역에서는, 중용에서는 금왈 대덕이 위지 필득기위하고 필득기녹여명수라 하시니. 그랬죠? 대덕이. 여기 중용에서는 큰 덕을 지니고 있으면 위지 필득기위 반드시 그 지위를 얻는 것이 필연적이고 그 다음에 녹과 명예와 수를 얻는 것이 필연적이다라고 중용에서 했잖아. 그러니 성현은 하약시위 필연지로니 기능진취 필어 천재야. 성인은 어떻게 해서 이 필연지론을 이와 같이 아주 확실하게 필연지론을 펼치느냐 이거지. 어찌 능히 하늘에서 다 그걸 이치를 취할 수 있느냐. 그 원인은 천지 생물이 필인 기질이 가후원 하나니. 하늘이 생명체를 만들어낼 때 반드시 그 재질에 인하여서 가후원 거기다가 더해주고 두텁게 해주나니. 기본이 고자는 우로 필자 배제하고 그 근본이 그 뿌리가 견고한 것은 우로 비라든지 이슬이 반드시 자 배제 자꾸 뿌려주고 더해주고 해서 더 잘하게 해주고 근본 기본이 경자는 그 근본이 기울어진 것은 박해야 되는데 기울어지는 건 죽는다는 뜻이죠. 그것은 풍우 필 전복지 하나니 비바람이 반드시 전복지 뒤집어 엎어 쓰러뜨려. 산에 가봐도 그래요. 뿌리가 확실히 깊이 박힌 나무는 이렇게 커도 잘 사는데 뿌리가 잘못 박힌 나무는 비바람에 쓰러지는 나무를 많이 볼수 있어요. 사람 손 하나도 안 대도 산에 가면 보이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기 배지아의 비 은지아오 그 북돋아주는 것이 은혜롭게 여겨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기복지야 비해지야라. 그 뒤집어 엎는 것이 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리지필연이라. 그것은 다 이치상 반드시 그렇게 된 거라.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인 뭐를 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저런 식물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그렇지요. 의지가 있고 뭐 하려는 그런 의욕이 있고 뜻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 시련과 고통을 줘서 그걸 이겨나게끔 해서 끌어준단 말이지. 절대로 그냥 그 사람 평탄하게 가게끔 끌어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 그게 바로 요런 치드라이가죠. 그 다음 볼게요. 시왈 가락 군자의 헌헌 영덕이 의민의인이라 수록우천이어라. 시경에 말하기를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인데 마음씨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마음씨가 부드럽고 아름다우시며 낙군자 즐겁게 마음씨를 즐겁게 갖는 그런 군자의 현현영덕. 여기는 헌헌으로 됐지만 현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영자는 착할 영자야. 현현이라는 것은 나타날 현자지 세상에 훤히 드러나 있는 그 사람 본래는 마음속에 있거늘 그 현현한 덕이 착한 덕이 훤히 나타난 것이 의민의인이라 백성들에게 마땅하고 사람들에게 마땅한지라. 수록우천이여. 사람들한테 테스트 과정을 통과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하늘이 그 사람한테 그런 거를 준단 말이지. 그래서 수록 우천열을 녹을 하늘로부터 받거늘.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의 본 덕이 아주 훌륭하고 훌륭해서 의민의인, 백성들과 사람들한테 마땅함을, 합당함을 받는다는 건 뭐 인정을 받게 되면 하늘도 그 사람은 편이 된다 이거야. 보우명지 하시고, 보는 보호해주고, 우는 도울 우자예요. 도와주고. 명은 뭐야? 천명을 주는 거야. 너 천자가 되라고, 이렇게. 응? 여기 지자 끝에 한자 있지만, 보지, 우지, 명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한테 명령을 해서. 그리고 자천 신진이라. 하늘로부터 신지. 거듭. 자꾸 그, 이 신자가 거듭신자예요. 거듭. 자꾸 그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준단 말이지. 신은 대하 가락지 편이라. 신은 대하에 나와 있는 가락의 편이다. 가는 당의차 작가요. 여기 가락지 편이라고 할 때 가짜가 여긴 빌릴 가짜인데 사실은 여기 중용에서 썼던 아름다울 가짜로 쓰는 것이 맞다 이거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가는 마땅히 의차 작가. 여기에 이 차자죠? 여기에 의거하여 이 아름다울 가짜를 짓는 것이 마땅하고 헌은 이 법헌자인데 헌은 당의시 작현이라. 시는 이 헌자는 시경에 의거하여 나타날 현자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지. 전체 해석은 뭘까요? 아름다울 가짜를 써서 가락군자여 그런 뜻이지. 가락군자여 헌헌이 아니라 현현영덕이 그렇게 쓰는 게 마땅하다는 그 얘기예요. 시는 중야라. 이 중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지요. 이럴 때는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거듭 중자예요. 거듭 중. 여기 신자는 거듭이란 뜻이다. 고로 대덕자는 필수명이니라. 그러므로 대덕자는 크나큰 덕을 지닌 사람은 필수명이니라. 반드시 즉 필연적으로 천명을 받게 되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기구의 이 마스터가 될수 있는데 그러려면 뭐가 먼저입니까? 지소선우면 즉근도라고 우리 배웠죠? 대학에서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안다 했는데, 뭘 먼저일까? 덕을 기르는 것이 먼저지. 그쵸? 크나큰 덕이 돼서 인정을 받게 되면 하늘도 그를 도와주니까, 하늘도 내 편이니까. 고로 대덕자는 필수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크나큰 덕을 지닌 사람은 필연적으로 천명을 받게 되어 있다. 수명자는 수 천명 위 천자야. 여기 수명이라는 것은 천명을 받아서 천자가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순임금은 그런 덕을 지니셨기 때문에 천자가 됐다. 그 말이지. 오는 제17장이라. 차는 유 용행지상하야. 이것은 유 용행지상, 항상 행할 그 상도로 말미암아. 늘상 행할 수 있는 상도가 뭐예요? 효지, 효. 그렇잖아? 천지가 생기고 남녀가 생기고 부부가 생겨서 자식이 생기지. 그 세상 이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그 자식과 부모 관계지. 그렇잖아. 거기서 다 해야 될 것이 바로 효 아니야? 그렇잖아요. 천지, 그 다음에 남녀. 천지가 생기고 사람이 생기는데 사람 중에 남녀가 생기고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생기잖아. 바로 거기서 나오잖아. 구자관계에서 할 도리가 효란 말이지. 그게 용행지 상이지. 거기로 말미암아 추지이 극기지 아니. 그걸 미루어서 그 지극한 데까지 이르렀으니. 지극한 데는 어디예요? 효를 미루어서 천자가 되었잖아. 사람으로서 할 최고 큰 자리 아니? 견 도지용이 광야이. 그러니 도의 용처가 넓은 것을 볼수 있는데, 그죠? 한없이 넓은 걸볼수 있는데, 기소이연자즉, 그렇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위체미라. 그 본체는 은미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 후 이장도 역차이라. 이뒤 이장도 이러한 의미다. 결국엔 뭡니까? 비이은인데, 여기는 비이은의 큰 자리를 가지고 마련됐잖아. 큰 자리는 나 개인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 세상 사람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 큰 자리. 이해가 되세요? 제왈수는 기태효야여 신저 덕위성인이시고 존위천자시고 부유사해진해하사 종료향지하시며 자손 보지하시니라. 자손은 위우사 친호공지속이라. 고로 태덕은 필득기위하며 필득기록하며 필득기명하며 필득기수인이라. 수년이 백유십세라. 고로천지생물이 필인기제이도건하나님. 고로 제자를 배지하고 경자를 복지니라. 재는 진야오 도군 후야오 재는 식야라. 기지 자식이 위배요 이 반이 유산즉 복이라. 시왈카라 군자의 현현영덕이 의민의이니라. 수로 우천이연을
호우명지하시고 자천신지라하니라. 신은 태아가락지편이라. 가는 당위차차가요. 허는 당위시작현이라. 신은 충야라. 고로 대덕자는 필수명이니라. 수명자는 수천명 위천자야라. 우는 제17장이라. 자는 용행지상하야. 추지이 극히지하니 견토지용이 광이 기소이연저즉 위체미의님 호이장도 역차의라.